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트남 생맥주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생유리로 이 지금 생맥주집에 유리잔을 지금 만들고 있는 제작 과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홉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로컬 생맥주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아가씨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조금 특별한 생맥주집이라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호치민 시티지만은 여기가 이 집이 비아 하노이 집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양철통 이 통째로 팝니다. 이 안에 지금 밀봉된 채로 이 생맥주를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통에 2리터 짜리인데 이게 베트남 돈으로 13만 5천 동이에요. 13만 5천 동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천 몇 빼고? 6천 원? 한 6천 원 되는 것 같아요. 6천 원. 6천 원 좀 넘나? 그리고 제가 안주를, 베트남 안주를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육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두부 쪽으로 좋아합니다. 야채 두부. 지금 이게, 옛날 우리 골방대인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대나무나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스테인레스, 이녹스, 스테인레스로 지금 해가지고, 하여튼 베트남 사람들은, 머리를 잘 써요. 더리야. 한 더리. 지금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 컴퓨터톡. 자, 지금. 뭐 안주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아까 두부 안주를 시켰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소스가 두 개입니다. 여기는 이게 저 늑맘, 이게 우리나라 젓갈 종류예요. 젓갈 종류고 얘는 간장, 우리 간장이고 베트남 고추 있고 요거는 아마 이게 젓갈 중에도 새우 갈아가지고 새우 젓갈일 거예요. 이 간과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한국 사람들 처음에 못 먹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못 먹었어요. 냄새가 막 이상한 막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네 짧게 또 냥 그네로 냥마 그네 짧게 냥 아, 짧게 비아 냥 예예 그네 그네 아,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어이, 뭐고. 여기, 여기도 양철통인데, 얼음 담은, 양철통에다가 얼음을 많이 담았어요. 얼음을.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걸, 통을 여기다 넣으면은,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요게 베트남 말로 짠이라 그럽니다. 짠. 요걸 영어로 이게 라임일 거예요. 라임. 요거를 이렇게 여기 뭐야 아까 그 젓갈에다가 새우 젓갈에다가 이렇게 짭니다. 냄새 아무래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두부를 튀겼어요. 이 기름에 바삭바삭한 게 여기에다가 찍어 먹으면 여기 베트남 고추하고 그리고 당초야 맛있죠? 한 베트남 물가 쌉니다. 그죠? 요새 베트남도 경제가 발전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마다 틀려. 우리나라도 뭐 똑같잖아요. 서민집은 싸고 뭐 뭡니까 저 부유층들이 오는 데는 비싸고 그래요. 우리나라 똑같고 어디든지 다 똑같죠. 근데 이게 이렇던데 그렇다고 뭐 품질이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국 맥주 맛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리터가 아까 말씀드렸죠. 6천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6천원 정도? 13만 5천 동이니까 2,6,12 한 6천원 되든지 6천원 조금 넘든 이거 지금 두부 이거 튀긴 것도 아까 얼마였지? 아 내가 못 봤구나. 이것도 아마 2,000원 안 될 거야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 같이 살라고 하면은 살면은 제가 볼 때는 생활비가 아, 집세가 비싸구나. 뭐, 집세 빼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걸로. 외식비, 뭐, 먹는 걸로. 얼마 들 것 같냐. 아, 생각 안 해봤는데, 엄청 싸요, 하여튼, 어쨌든. 엄청 싸요. 하여튼, 그 국수도, 베트남 그 국수도, 이, 뭡니까, 싼 집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남보자 이게 3만 동 안 하지.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아직도 1,2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이제 비싼 데 가면은 뭐 비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7만 동, 8만 동 하면 얼마야? 한 4,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4,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지만 또 서민들 또 에어리아에 가면은 아직도 뭐 1,200원, 1,500원 어? 그런 데가 많아요. 물론 다 그게 오른 가격이에요. 지금 20년 전에 가격
보다 오른 가격이지만 그래도 싸요. 그 베트남 사람처럼 살면은 뭐 돈 드는 거 제가 볼 때 없는 거. 그 뭐야 한 100만원 우리나라도 100만원 있으면 뭐 사는 데는 지장 없는 것 같아요.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나라 사람들처럼 뭐 보통 수준으로 살아요. 아주 잘 살지는 뭐 택도 없어요. 잘 사는 건 택도 없고 그냥 100만원 수준이면 제가 볼 땐 집도 뭐 자기 집이 있다고 하면은 100만원 또 안 될 거야 아마. 저 싸게 살면 100만원도 안 들어. 뭐 그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차 안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 사람들처럼 살면은 학교도 뭐 애들 학교 국제학교 안 보내고 그냥 베트남 로컬 학교 보내고 이러면은 100만원이면 뭐 중류급으로 살. 근데 한국식으로 한국 사람식으로 살려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이런 건 못 먹거든. 뭐 한국 식당 가야 되잖아. 그럼 비싸잖아. 한국하고 똑같은데. 근데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보면은 열이면 한 아홉 명이, 여덟 아홉 명이 베트남 식당을 한 번, 두 번은 뭐 재미로 가겠지만 그다음부터 전부 다 안 가요. 돈이 막 뭐 돈이 있으면 없으면 모르지만 돈이 있으면 다 한국 식당 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 음식도 괜찮고 한국 음식도 괜찮고 뭐 다 잘 먹어요.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